도대문 앨리스. 안녕하세요, 앨리스 여러분. 오늘 만들어 볼 건 쌀쌀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. 독서에 꼭 필요한 액세서리 고래꼬리 책갈피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준비물을 소개할게요. 펜던트 8mm 고무 코팅볼 3개, 고래꼬리 부자재, 3호 오링 책갈피 7cm 굽힌, 공구는 오링 반지 평지깨 고자마리 니퍼. 재료 소개 끝났으니 시작해 볼게요. 티핀에 볼을 넣어 줄 거예요. 아쿠아 아이보리 연보라 순으로 넣어 주세요. 다 넣었으면 이제 1cm 남겨주시고 굽핀을 잘라줄 거예요. 니퍼입니다. 핀을 자를 땐 핀 끝을 꼭 손가락으로 잡고 잘라주셔야 핀이 안 튀고 깔끔하게 잘려요. 다음 굿자마리로 잘린 핀 끝을 둥글게 말아줄 거예요. 굿자마리입니다. 왼손으로 핀을 꼭 잡고 반대편 손으로 굿자마리를 이용해 핀을 돌돌돌 말아주세요. 한쪽으로 쏠린 오 모양이 나올 거예요. 오모양에 굿자마리를 넣고 말아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꾹 눌러주면 오자 모양이 가운데로 와요. 옷 모양이 너무 안 이쁘게 말아져서 굿자마리로 눌러서 살짝만 다듬어 줄게요. 볼 끝에 오자 모양으로 말린 핀이 서로 다른 방향을 봐야 완성했을 때 펜던트가 정면으로 달려요. 평지깨입니다. 오링 반지입니다. 평지깨로 한쪽을 꽉 잡아주고 오링반지의 반대쪽을 넣고 핀이 서로 반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휙휙 돌려주세요. 짠! 깔끔하게 핀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고래꼬리를 달아줄 거예요. 아쿠아 볼 밑에 동그랗게 말린 핀 끝을 평지깨로 살짝만 위로 당겨주시고 열린 틈으로 고래꼬리를 넣어주세요. 다시 평지깨로 열린 틈을 닫아주시면 짜잔! 진짜 고래꼬리처럼 앞뒤로 움직여요. 이제 마지막! 책갈피에 만들어둔 고래꼬리를 연결해줄 거예요. 오링반지로 오링 틈 옆을 잡고 오링반지에 오링을 넣은 뒤 쓱 옆으로 밀어서 오링을 벌려주세요. 만들어둔 고래꼬리 펜던트를 오링에 넣고 책갈피에 있는 오링 구멍에 걸고 오링을 닫아주시면 완성! 행운과 안전을 뜻하는 고래꼬리 책갈피. 뜻도 좋고 활용성도 높아 선물하기 좋아요. 이번 가을 책 한 권 정독하기가 목표라면 책갈피 같이 만들어봐요.